알겠습니다. 자, 제 옆에 김봉신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네. 저는 잘 못 지냈는데. 국민들도 잘 못 지냈습니다. 아, 예. 네. 우스갯소리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빅데이터로 있는 민심의 소리. 아르고스부터 볼까요? 예, 예. 네. 국회도 승 아르고스 시스템인데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예. 아, 예, 이슈 분석을 했습니다. 네. 뉴스 및 소셜 데이터 283만 네. 여건인데요. 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오염수 방류 계속해서 1등이고요. 예. 이게 이제 후쿠시마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이 2위입니다. 예, 아. 킬러 문항. 이야, 이거 킬러 문항.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네. 지역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EBS 오른쪽에 보시면 EBS 강사들이 괴물 같은 킬러 문항이 아이들 고통이다. 근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지 또 한번 봐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량 추이서부터 네, 좀 더 보시면 야 이게 제일 관심이 많구나 지금. 언급량이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사실은 그 네. 대선 시절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공약상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 전에 1월서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킬러 문항이 이렇게 등장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면은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이 없었고 소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그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됐는지는 한번 네. 그러면 이제 조용히 연구를 해서 뭐 냈다라는 건데 정말 그런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으로 한번 보시죠. 네. 연관으로 보시면은 연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연관어. 네. 아, 수능이 제일 수능. 뭐, 예, 수능 많고요. 대통령 뭐 교육부 이렇게 나오죠. 문화 뭐 킬러 문화니까 문항 이렇게 나오고요. 킬러 문화는 예. 견해. 연령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령별이요. 예. 넘어가 주시죠. 그 보시면은 킬러 문항에 대한 견해가 이게 있는데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이게 계속해서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이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아 뭐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데이터에는 아니. 20대 30대에서 지금 보시면 출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64%네요. 20대에서 64.1이 출제하는 것이 좋다. 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29.6이니까 이 격차 상당하죠. 우점위를 넘어선 걸로 보여지고요. 잘못 짚었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난주 조사에서 뭐 정당 지지도가 청년층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 아니요. 그거는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아니라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렇게 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 자, 예. 그다음에 빅카인즈 볼까요? 예, 예. 빅카인즈를 한번 보시죠. 빅카인즈. 아, 다이나믹한 한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차 예, 청년맹. 청년맹. 윤석열 후쿠시마. 후쿠시마. 아. 예. 인물들도 많죠. 문재인도 떴네요. 예. 이게 정치 쪽인데요. 인물들을 보시면은 진짜 수두룩 빽빽합니다. 뭐 저기 보면은 뭐 김호진 이런 분들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저거 아닌가요? 네. 인사 왼쪽 하단에 장미란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장미란 차관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나오고 통일부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뉴스 검색 결과 볼까요? 예예 예. 뉴스 검색 결과 보여주십시오. 요거 말고 요 다음 예 네. 넘어가면. 뉴스 검색 결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네. 보시면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 내각 출범했다. 이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홍일, 김영호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김홍일, 예, 저 국민권익위원장, 예, 전현위원장 다음으로 한 사람. 아, 김홍일은 권익위원장입니다. 예, 예. 검사 출신. 김홍일, 또 김영호는 통일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감성 분석 결과는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이제 썸트렌드라는 곳에서 감성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맥락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단어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해서 그렇게 나눠서 동시에 등장하는 연관어들 속에서 그 감성 분석을 하거든요. 그 감성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게 뭐 윤석열 이렇게 검색했을 때 같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연관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미리 사전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단어다. 아, 그럼 윤석열 좋은 사람,
윤석열 나쁜 사람 이렇게 친다는 거 사람들이? 예. 뭐 사람들이 치는 건 아니고 아 사람들이 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뉴스 콘텐츠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걸 긁어다가 자기 이제 1인 매체에 올리니까 SNS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블로그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그 사례를 보면 참 보죠. 예. 보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 긍부정 부정이 71입니다. 어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은 감성적으로 윤석열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싫은 사람이 감성적으로 싫다가 71%라는 거죠. 아 등장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아 윤석열 치면은 예. 아. 비판, 우려, 괴담, 갈등, 범죄.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네요. 예예. 예.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치인들이 요새 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내는 그 단어가 스스로의 메시지가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어떤 모를까 다른 정당을 약간 공격하는 듯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도 네. 예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대통령도 자기 스스로 내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 이렇게 우려, 괴담, 뭐 범죄, 불안, 위협 네.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혹. 비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 그거를 인용하는 블로그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부정적인 네, 단어들이 71%를 차지하더라. 윤석열에 대해서. 예. 그런데요, 제가 대수를 누구 요거를 그러면 그 김홍신 대표님. 예, 예. 그 하여튼 매주마다 막 그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하고 이걸 비교한다면 어떤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갖는 의미는 여론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자기 스피커로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낼 때, 사실은 긍정적이거나, 전체 국민에 대해서 큰 비전과 전략을 많이 낸다면, 이거보다는 부정은 적어야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뭐, 반국가 세력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죠. 종전선언 뭐 예, 예. 합창한다 노래한다 예를 들면은 예. 그 노동조합에서 건폭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이럴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이거보다는 아. 부정이 적은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예. 우리는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낫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라 그러면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과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원래는요 예.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예.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혼란시키고 감성적으로 내뱉고 막 이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감성적인 언어가 부정이 71%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해석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보셨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인이라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비판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예, 이거를 손흥민 이렇게 치면 뭐 어떻게 나와요? 긍정이 압도적으로 아~ 많이 나옵니다. 긍정 비율이 긍정. 아~ 예. 또 BTS 치면 그냥 다 긍정이에요. 긍정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단어 중에 본질적으로 그 사전에는 그래요. 부정어로 등장한 게 일부 있으니까 일부 부정이 나올 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대통령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좀 긍정적인 경제가 어렵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방금 말씀하신 그 통합,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대, 희망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예. 거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안, 지금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정치인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좀 봤으면 좋겠네. 워딩 좀 골라가면 바로 말이야.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되게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부정적입니다. 맨 위에 평화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오지만 비판, 우려, 비판하다, 피해, 논란, 혼란, 위기. 아, 우려, 괴담. 비판, 괴담. 이런 얘기만 막고 예, 많이 하고 많이 나온다. 이것만 하고 있고 갈등, 그렇지. 의혹, 불안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를 낼 때 사실은 보수 정부의 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보면은 알겠어요. 뭐 녹색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했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비전을 주고 통합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이 극단적인 대조로 가져온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김건희 자. 놀랍게 긍정이 76%예요. 아 이게
긍정이라는 게 여론에서 김건희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김건희가 내뱉는 언어가 그렇죠. 긍정적인 단어가 많다 얘기하는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언론 기사에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다들 인용을 하잖아요. 아까는 윤석열은 부정적인 그렇죠. 언어를 계속해서 내뱉는다는 거고 예. 김건희는 아, VIP1께서는 이렇게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충실하다. 격려하다. 아, 그래서 대통령이 김건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예, 예,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에서 제가, 저도 이제 약간 공감하는 측면은 대통령이 이런 정도가 나오면 아, 좋겠다. 그래서 VIP1이 김건희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구나. 여기 보면 평화. 감사 인사, 알겠어요. 희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데이터네 이것도.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예예. 예. 예. 이낙연의 정계복귀. 정계복귀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좀 설명해 주시죠. 민주당이 긍정적이냐? 네. 이건 이제 그 옥스폴리틱스가 자기 회원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정확한 이게 요게 이게 선거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설계를 뭐 100% 다 밝힐 이유는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요. 보시면은 부정 의견이 네. 좀 많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저 차트를 그려놔서 그런데요. 숫자로 읽어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낙연 정계복귀 예. 민주당의 긍정적일까? 46%가 아닐걸? 부정입니다. 예. 아, 찬성은 몇, 얼마? 38. 예. 이게 어디니까? 이게 뭡니까? 옥스폴리틱스의 설문입니다. 그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옥스폴리틱스 2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그 회원들한테 예, 예, 회원들한테 아. 물어본 거죠. 그 옥스폴리틱스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은 정치 고 관여자들이 많은가 보죠? 성향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아니면 민주당 성향?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어느 어디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설문 대상은 아니고 241명이긴 하죠. 그런데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예, 예. 보시면은 부정이 46.7.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부정이 46.7이면 긍정은 얼마냐? 14.5예요. 밑에 보시면 왼쪽에 쫙 막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중립은 뭐 잘 모르겠다. 내지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이런 건데. 그 한국갤럽에서 6월 1일 날인가 발표한 자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차기 지도자 선호도. 예예. 거기서 이낙연은 2% 나왔거든요. 아,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2%. 이게 더 자. 이낙연 2%일 때 전체에서 이재명은 22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인물 중에서 김동연 지사가 1%, 이탄희 의원이 1%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 흐름이 민주당 지지자로 가면요. 네. 이재명 대표는 22% 전체 중에 지지자 중에서는 54%입니다. 그죠? 예. 이낙연 전 대표가 4% 전체 중에서 2%인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예 정확히 보겠습니다. 4%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계 복귀하시는데 대선 주자가 되시기에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숫자로는 지금 국민들 눈에 들어오지 않겠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요. 제가 네, 볼 때 네.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3%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호남이 이분이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3% 나왔어요. 아. 이거는 뭐냐? 갤럽 조사에서요. 갤럽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거는 그 안 된다. 대선 주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20% 막 이랬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오셨죠. 그에 비하면 이탄희, 김동연 이런 분들은 새롭게 등장해서 1%가 된 거니까 다른에 차라리 1%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사는 6월 1주,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눈길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는 아, 그때 그렇게 언론에서 키워주는 겁니까? 이렇게 미미한 네.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러게요. 왜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아일보를 지금 키워준다고 보시나요? 키워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뭐, 마치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이 민주당에 상당한 균열감을 일으키는 것 같이 얘기하고 또 거기서 말이야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라이벌이 들어온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정치적 위상이 높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데 언론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현 대표를 빼고 나머지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아니 제가 여쭤봤죠. 왜 이낙연? 네. 다 해가지고 이낙연이 총리 출신으로 가장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게요?
어떤 무게요? 예, 정치적 중량감은 있는데. 예, 알겠어요. 예,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진짜 국민의 이 마음을 못 모으고 있어요, 이분은.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 그럽니까? 저는 알 수 없는데. 김부신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예. 뭐 정치 활동을 제기하시려면 출마도 하시겠죠. 아니요, 사실상 이것이 내가 예. 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들 물어봐도 예. 별로 뭐 미미하다. 종춘 의원까지도 그 사람들도 이낙연은 정계에 나오면 안 돼,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데 보니까 서른과 유영찬은 빨리 따라다녀. DJ 매력도 하고. 예예. 그 사람들 노리는 건 뭐 공천이겠죠. 아, 이낙연 지분 요구하겠지 막 그냥. 제가 어저께. 예, 예. 정성원하고 이제 취재를 그저께인가 했던데 예, 예. 그 이낙연 쪽의 정무실장인가 누구한테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면 주선하겠다 그랬대요. 예, 예. 그랬더니 그쪽 이낙연 측 얘기는 아 요즘 바빠서 말이죠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바빠서 예. 바빠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전국에 강연에 다녀야 되니까 2%에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민선 8기 1년 광주 전남 현안 여론 조사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코레일 리서치에서 했습니까? 예, 예. KRI가 네. 진행을 했고요. 예, 요거는 광주 MBC 등 그 전남 광주 전남 본부 뉴시스 그리고 네. 무등일보 이런 쪽에서 했고 23일부터 예. 24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 얘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기하세요. 예. 얘기했는데 예. 민선 8기 1년 광주 전남 현안 조사를 해서 현 국회의원이 좋으냐 네. 새로운 인물이 좋으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새로운 인물이 10명 중 6명이에요. 압도적이네요. 광주 전남의 민주당 의원들 예.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14.4잖아요. 예. 저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 정도 나오는 건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통 절반 정도 조금 많으면 10명 중 6명이 새로운 인물을 원해요. 네.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보통은 25 나옵니다. 또는 30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 15지 않습니까? 14.4니까 예. 15 정도인데 이거 상당히 낮은 거예요. 광주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정치인들, 현역 의원분들이 인기가 없다. 그런 얘기는 광주 시민들 또 여기 전남이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전남까지 포함해서 광주 전남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물갈이, 물갈이를 바란다. 굉장히 저는 이건 심각할 수 있다. 아니, 광주 전남 안 싸우니까. 예. 반사의 이익 뭐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공천 받아갖고 다음에 공천 저 이제 국회의원 해먹는 게 주요 임무니까 광주 전남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게 지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자체가 광주에서 1, 2등 막 했습니다. 뭐 그게 무투표 당선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강기정 그 시장이 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출신 지역 거기서도 투표율이 엄청 낮았었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 광주 시민들이 현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회의감 이런 거 열패감 이런 네. 게 아주 심하다.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예. 공천을 썼거든요. 예, 예.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공천 과정에서 총선 승리하는데 가장 주요 요인 특히 민주당은 예, 예. 호남에서 공천 개혁을 하느냐, 물갈이를 하느냐,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호남에서 과거 DJ 또도 호남에서 공천 개혁 가서 물갈이 하면 승리해요, 총선에서. 예. 근데 호남이 그냥 있던 사람들 계속 데리고 가잖아요. 예. 총선에서 패합니다. 이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썼으니까 이것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호남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무능하고 싸우지도 않은 비겁하고 반사익만 누렸던 국회의원들이 있다 그러면은 예. 이 사람들 물갈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데이터. 이게 지금 광주 전남 현안 여론조사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예. 게. 왜냐하면 전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 가장 레드컬하게 보거든. 정확하게. 그 논문 제가 꼭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예. 뭐 그거는 국민의힘의 TK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이렇게 국민의힘 공천에서 검사들로 내리꽂는다. 필패합니다. 아, 아이고, 보수 인물로.
예, 예. 알게. 꼭 찾아보고 있습니다. YS 때 물갈이 했거든요. 예, 예. 그때 YS 총선에 이겨요. 재민 흥미는 사실이죠. 아, 예, 예. 아, 제자라게. 아니. 이런 조사 했으니까. 예,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이거 국민의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들, 이거 진짜 중요한 여론조사다. 예. 경고음을 날리는 겁니다. 호남에서.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 못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대충 해갖고 그렇지. 이길 것이다. 올드보이들 다 해주고 뭐 이낙연계 뭐 지분 주고 뭐 어디 지분 주고 하면은 민주당은 망한다. 총선에서. 예. 분명한 사실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석을 하네. 아.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 예. 예, 저 김윤태 고대 교수가 기다리셔갖고 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네. 정치가 생물이 아니고 제가 볼 땐 민심이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잡아놓은 물고기는 없는 거죠.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멋있는 말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